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스타를 시작한 계기는 소바 체험 교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한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를 선택한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저 사진 한 장 올리면 되는 것이 편해 보였습니다. 사전 지식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며 유튜브며 네이버 블로그를 돌아다니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창하게만 들렸는데요. 유튜브며 블로그에서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양질의 정보는 잘 없기도 했습니다. 돈 내면 뭔가 다를까 하고 돈도 내봤어요.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 살면서 마냥 거부감을 느끼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을 잘 보지 않은 세대여서 유리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PC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소바 체험 교실을 열자고 마음먹었을 당시에는 편한 PC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실에 PC는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의 사용처는 사진과 인스타그램, 동영상 촬영 등 단순한 업무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는데요. 개업 초기에는 이색적인 소바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세상에 없는 뭔가 쇼킹하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커피로 주아리 소바를 만들어 본다든지 찌유 대신 우유에 찍어 먹기도 하고 들깨나 과일 종류인 딸기를 넣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수타소바계의 한 획을 긋고자 의욕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출석일을 모두 채우면 학교에서는 개근상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꾸준함에 대한 칭찬인데요. 공부 잘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어찌 보면 우등상보다 의미 있다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석하면 좋습니다. 인친들의 피드에 출석부를 찍는 것이죠. 좋아요는 하트로도 부르는데요. 저는 하트가 인스타그램의 심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같기도 하고요. 국영수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처럼 게시물 릴스, 스토리를 중심으로 인스타 계정을 활성화시키면 좋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과제도 척척 풀게 되는 것이지 초반부터 나만 안 돼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1학년이 6학년과 비슷하면 그것이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카페나 식당의 베테랑 선배들이 초보 사장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해주는 말은 한 명 한 명. 오신 손님에게 잘하면 된다는 조언입니다. 이런 조언은 인스타그램 속에서도 통용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곳도 사회이니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통찰력을 발휘해주는 선배들인데 정작 인스타그램 속에서는 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인의 피드는 하루 세 번씩 발행하면서 인친이 한 개 발행하는 릴스에는 하트도 주지 않는 것이죠. 앞선 포스팅에서도 본인의 계정이 인친들에게 며칠씩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한 경우 하트를 눌러주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저 자신의 가게만 홍보할 작정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운영 원칙은 하루에 너무 많은 피드를 발행하거나 하트에 관심이 없고 팔로잉만 너무 많은 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또 제게 팔로잉을 먼저 하셔도 바로 수락을 못하고 며칠 보고 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은 거의 인친이 될 확률이 없더라고요. 며칠 보면 하트로 구별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친이 된 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며칠만 하트 주는 사람, 언팔하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인스타그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